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국민이 결정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가결됐으면 선포.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는 것을 날치기라고 합니다. 날치기라고 합니다. 제1호 변호사대 반장님 위해서 내려오십시오. 반려! 반대. 반대. 전문가님. 시하고 있는 이 단계인데 내지는 최종 의사결정을 공안조사로 가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으면 도정 업무 가는 것을 공무원에서 못하게 되는데 우리 인류에서 과연 의사에게 공안조사를 하라고 당국협회 당에서 요구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뭘 하는 거야? 영민정은 국제사회예요? 저는 제 말씀드릴게요. 저도 국제사 말잖아. 국제사 말하면 안 돼. 아니. 지금 어른들 다 와 계시고 그래서 그냥 손에 뻔하세요. 원장. 예,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 하고 있습니다. 채택되었음을 선포. 한반 의견이 입장이 상당히 갈리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공론조사 반대 청원이 들어와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론조사 지원팀 구성을 원내 당론으로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분야하여 일부가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 처리하는 것을 날치고 국민의 어떤 판단을 내려도 직권 상정하는 상황이 없는 이건 운영이 해상 상황과 다름없는 거 아닌가. 가결되었으면 선포. 동의의 이 팀 활동 협조할 수는 없습니다. 공론조사를 하라는 청원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한 입장을 들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은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을 하셨어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공론화를 찝어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이 결정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어서 더더욱더 우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더 있고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 날은 휴가를 포기하며 출장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향수 가깝기도 하고 반면 우회 회의에는 휴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바람에 아니 그걸 아 뜻하지 않게 오래 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려오시오. 반대. 반대. 전문가들이 나오시오. 저는 이들이 제도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